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시장 대비해서 우리 전략 한번 세워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종목 있으면요 같이 한번 챙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도 방송이 업로드 아마 돼서 여러분들 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CPI 발표 전날 음봉으로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그대로 다시 추가 상승하면서요 60일은 벌써 뛰어넘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우려하던 60일 권역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부식하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 원인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계속 매수해 들어온다 이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3번, 4번 정도 매도인데 그 이전하고 비교가 됩니까? 최고 많이 던진 게 1,100억이에요. 사들어오기는 3,000억, 4,000억 막 사들어옵니다. 게다가 기관 외국인 이틀 연속 거의 뭐 쌍끌이에 가깝게 전일은 137억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만, 연기금도 최근에는 그래도 조금 사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주 초반에 외국인이 좀 매도했습니다만 기관 외국인 쌍끌이 주 후반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매수세 다시 유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도 외국인 이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좀 더 챙겨보죠. 선물도 16,000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조정권에서 밀릴까 두려워한다 안 한다? 외국인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자, 옵션은요. 만기일이 목요일날 지나갔죠. 자, 그 이후로만 본다 해도 외국인 콜도 찔끔 사주고 있고요. 풋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콜 찔끔 사주고 풋은 매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상방 쪽이거든요. 저 풋에 매수를 해줘야 하방 쪽인데, 매수는 어디에 줬다? 물론 뭐 이틀, 하루 이틀이니까 아직까지 방향성은 없습니다만, 그죠? 옵션도 크게 지금 현재 뭐 하방 쪽으로 강하게 베팅되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마무리됐던 미국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자, 추가 상승입니다. 1.27% 상승. 야, 이거 120일도 뛰어넘고, 어머나 240일인근까지 다우존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2.09% 상승합니다. 자, 하루 주춤했다가 그대로 다 말아 올리는 양봉이니까 어떻다? 베리 굿이죠. 그죠?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우려가 있는 섹터, 반도체 섹터도 큰 폭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해주는 전일 2.99% 상승이니까, 과연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최근에 칩포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크게 좀 흔들렸는데 반등 시도가 계속 이어질지 그 부분 한번 챙겨보시면 될 테고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부분, 그렇습니다. 환율입니다. 1326원까지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이제는 1300원 인근에서 박스권 정도 이루고 있으니 밑으로 조금 더 처지면서 1300원 밑으로 확실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준다면요,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 이야기 최근에 좀 많이 했는데요. 자, 날짜를 이전에 14일 정도 말씀도 드렸는데 뭐 여기 기준으로 하니까 14일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더 뭐 여기 16일 정도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카운팅 해보니까, 자, 60일 돌파 이후 새로운 사이클, 16일 동안의 사이클로 가고 있는 부분에 상승적으로 일단 틀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 또한 양호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종목들 챙겨보기 전에 전광판 보면서 말씀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산이는 연락만 왔고 보진 않는가? 그렇죠?
자, 조금 겹치는 경향이 있는데 앞전 방송 못본분 있으니까 또 다시 찾아 들어가기 해도 되겠습니다만 가볍게 챙겨 보도록 하죠. 자, LG 이노텍이 전이 3% 강세 보이고요. 최근에는 건설주가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왕세자 11월에 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는 어떤 뉴스, 약간의 호재성 뉴스가 있으면 바닥권에서 퍽퍽퍽 튀어 오르는 것이 특징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건설주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고요. 자, 그리고 LG전자 전전일 9% 가까운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에서는요, 반도체 제외한다면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정도가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터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조금 엇갈리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도주 성향의 모습 2차 전지 보여준다. 2차 전지 부품단에서는요,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머지 셀 업체들은 상당히 양호하게, 스무스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 셀트리온 삼형제 연속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 그리고 태양광, 수소, 그린뉴딜, 인플레 감축법안, 이슈 때문에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을 들리면서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 태양광은 전일 조금 조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초강세에서 조금 조정권 보이는 종목들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선주도 최근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은 현대중공업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 자, 게임주 들썩들썩 그리고 있는데요. 전일은 좀 많이 조정받았다 보면 되고요. 반도체, 소부장, 휴대폰 부품. 자, 삼성전자 폴더블 폰 언팩 행사를 잘 치르고 난 이후에 기대감들 때문에 휴대폰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저께 챙겨보지 않았던 종목으로 좀 챙겨보면 될것 같네요. 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쪽에서도 또,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뭐, 유관 감독 기관에서 이거 좀 챙겨봐야 되겠다, 이런 뉴스 있더라고요. 가볍게 챙겨봐서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네이버도 60일 돌파 이후에 120일 인근간이 조금 주춤. 자, 그렇다면 이거, 여러분들께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돌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눌려주면요. 자, 지지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목표치는 뭐 여기 위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20일을 첫 번째 목표치를 가져가고 여기서 앞전처럼 또 밀리면 또 조금 끊어내고 다시 내려왔을 때 여기 지지권이 밀리지 않으면 다시 매수하는. 자, 아침에 숏 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그렇습니다. 닥터K가 명명하고 있는 주식 투자 5계명이 그거인 겁니다. 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저항은 돌파되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 지지에서 뭐 하라? 매수하라. 1번. 그 다음에 이평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저항에서 매도하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죠? 다시 지지권에 오면 이거 무한반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식 투자. 야, 이거 뭐 2, 3일 만에 꼭 던져야 돼?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내가 기준 삼은 지지 저항에서 반응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장기로 완전 들고 가고 싶다면, 그리고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과정은 패스를 하되, 이 과정까지 패스를 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내가 중장기로 좀 길게 끌고 가고 싶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지라인,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뭐다? 일단 이 차트상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여기도 매수 포인트거든요. 여기도 놓쳤다 치면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저항 역할하던 60일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할 것 같으니 내가 저점 있다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요, 내가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데 중장기라고 이것도 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 길게 수익을 조금 더 취하겠다고 끌고 가는 거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자신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패스하는 거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샀던 이유, 그 이유가 훼손되는데도 가만 들고 있고 여기 전저점 이런 데가 무너지는데도 가만 들고 있으면요, 30% 40% 폭락을 두드려 맞는 겁니다. 그죠? 뭐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해도 자 이거 46만원에서 22만원까지 왔으니까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쳐요. 그죠? 여기서 매수했다 쳐요. 자 왜? 앞전 상황 보니까 지지와 저항 삭특계기가 이야기 많이 하던데 여기다 칩시다. 그러면 세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지저항. 자 이러한 지지저항대가 있네. 만약에 처지면 와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네 라는 지지저항선이 세팅이 되죠. 자 그런데 내가 매수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 있는 거 잘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전에 여기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가 되니까 와 강하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밀렸는데 여기 딱 가니까 와 저항대 돌파한 지역에 가니까 또 이평선도 있죠. 이평선도 지지의 역할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지지 저항. 그래서 아 앞전에 이렇게 지지했던 지지 권역이네. 근데 이평선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필터링을 이것저것 해보면 여기가 썩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죠. 하락 추세 전환 이후에 단기 낙폭 과대로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인데 여기 뭐 들어갔다 쳐요. 그러면 자 반등을 좀 했어요. 여기 뭐 어떻게 됩니까? 저항받죠. 자 그럼 이거 매도하고 여기에서 만약에 다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다시 매수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해라 했는데 그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지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기 싫어서 패스했다 쳐요. 그럼 좋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가 무너지면 여기 내가 매수했던 이유를 삼은 여기 전저점 구간 여기가 무너지면 크게 밀릴 수 있거든요. 여기 정도 밀릴 수 있는 목표치가 나오죠.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가봅시다. 떡락을 하면서 여기도 보면요. 직전 저점 권역이니까 한번 기술적 반등 나왔는데 다시 못 지키고 무너집니다. 지지가 무너진 것도 뭐로 바뀐다? 이제 강하게 가도 못하고 밀리죠? 그러면서 그냥 떡락 나와버립니다. 여기 또 밀리죠? 그죠? 그래서, 아, 닥터K가 아침에 숏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지지에서 매수. 그죠? 지지에서 매수. 자, 이평선들 저항에서 매도. 다시 지지에서 매수했는데, 여기 저점이 깨지면 미련 없이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차익 실현도 잘 하라는 부분이 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위에 앞전에 저점 그리고 여기 241 지지권이라 싶어 매수했다 쳐요. 그죠? 60일 여기 권역. 여기 또 뭡니까? 지지권이죠. 크게 음봉으로 무너진 자리 이런 데는 한 번에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럼 수익 잘 챙기라 이겁니다. 그죠? 자, 그럼 네 개 다 말씀드렸어요.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수익은 잘 챙기고, 손절은 미련 없이. 하나는 뭐다? 그렇습니다. 시장 판단과 수급이 우선인데, 이 시장이 지금, 그죠?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전체 시장을 보지 않아도 지금 펼 수 없으니까요. 이걸 시장이라고 봤다면, 시장이 하락으로 꼬꾸라지면서 크게 무너지려는 자리인데 매수를 강하게 해 들어가든지 손절을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아침 쇼 방송 했던 내용들 주식 투자 5개명 한 번 더 네이버 가지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25만 원권은 지지권이니까 앞에 못 샀던 분들, 제가 앞전 방송에 보면요, 지금 늦었다 하는 부분은요, 신규 매수하기에 늦었다 이 뜻인 거예요. 실컷 올랐는데 너못 잡았느냐 이런 뜻 아니고요. 그죠?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그러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오해도 할수 있고, 저 실컷 오른 종목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더 세심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그렇습니다. 이런 앞전에 장대를 돌파하면서 매수 포인트들이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25만 3천 원권 정도로 한번 더 내려온다면요. 저는 크게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25만 3천 원권대에서 이렇게 양봉 나올 때 매수해서 28만 천 원까지 단기 목표치를 가져가는 트레이딩 전략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카오, 일명 네카오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그러면 이번엔 카카오. 자, 종목, 네 종목 궁금한 거 있다 하시면 올려놓으시면 그 종목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드려볼게요. 에어컨 너무 추워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비해서는 카카오가 비교적 견조한 조정 받으면서 가죠. 그죠? 자, 동이 60일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시현 이후에 네이버는 다시 밑으로 60일 인근까지 다시 밀렸던 반면에 카카오는 조정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120일 인근에서 지금 매물을 좀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라면 카카오로 선택하겠습니다. 대신 어디 이렇게 좀 조정받았을 때, 그죠? 조정받고 난 이후에 반등 나올 때 여기가 기본인데, 자, 이거는 여기 정도로 조정받고 난 이후에 분할 매수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만약에 처지면 두번 정도 한다면 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요. 반등할 때 만약에 첫 번째 매수에서 좀 밀린다 하더라도 두 번째 지지권에서 매수한다면 반등 때잘 빠져나오거나 수익 내기 쉬우니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두 가지 전략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죠? 여기 권역에서 왜 여기 잘안 밀리고 지지하는 거 보이니까요. 이 또한 지지거든요. 매수를 해서 카카오가 네이버보단 여기 121을 돌파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자, 수급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일단 수급은 좀 들쑥날쑥하고요. 네이버 수급도 한번 봅시다. 추세와 수급이라 했으니까, 그죠? 네이버도 수급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연기금 최근에 좀 사들어오다가 조금 매도도 같이 동반되는 모습. 카카오 좀더 낫다라고 이거 안 봤거든요. 그죠? 그 이전에 본적 있습니다. 카카오가 좀더 나은 이유 보이시죠?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네. 이렇게 추세 분석 이후에 수급 분석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난 카카오 한번더 확신이 드네. 왜? 아까 네이버보다는 연기금이 더 사들어오네. 그죠? 수급도 보면 네이버보다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카오 중에서는 그죠? 카카오를 8만 원권 정도 내려오면 1차 매수, 그 다음에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7만 6천 원권 정도에서 2차 매수하면 단가가 7만 7천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등 한 번만 넣으면요, 여긴 강한 지지할 가능성 높거든요. 자, 그러면 추가 상승 8만 5천원 뛰어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요. 그 이후에 10만원권 정도, 240일 권역에 있는 10만원권 정도의 목표치를 가져가 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평선 이렇게 또 내려오겠죠. 자, 최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낙폭 과대 종목들,
바닥에서 들썩들썩 하는 게또 하나의 트렌드니까요. 적극 추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이버 카카오를 분석해 볼 때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주 한번 보죠. 최근에 언급을 거의 안 했습니다. 언급을 안한 종목은요, 시장에서도 크게 잘 가지 못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홀딩스. 야, 그죠? 최근에 철강 조선 건설. 자, 이런 쪽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60일도 돌파하니 현재 포스코 홀딩스, 자, 건설주하고 맞물려서 같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하락 추세 전환 시도, 물론 여기 위에 상당히 매물대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자, 만약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자, 25만 원권 정도로 조정을 좀 받아야 그때 매수 한번 가담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 이 또한 25만 원과 27만 원 사이 정도의 박스권 정도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기관외국인 쌍끌이 마구마구 들어오네요. 자, 현대제철도 기관외국인 이틀을 쌍끌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좀 들어오고 60일 인근에서 조금 이제 틀어 막힐지 아니면 돌파하면서 강하게 갈지, 현 포스코 홀딩스처럼 강하게 갈지, 자, 월요일날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또한, 자, 60일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요, 60일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니까 1차 매수도 가능. 그렇지 않고 좀 처진다면요, 썩 좋지 않습니다. 처진다면요, 왜냐하면 60일 계속 저항받을 가능성 높기 때문에, 처진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고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지지 이렇게 돌파한다면 같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밑으로 처진다면 차라리 포스코 홀딩스가 눌릴 때 포스코 홀딩스를 관심 가져보는 게더 나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주들도 한번 챙겨보죠. 자,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고 크게 폭락하니, 그죠? S-Oil도 뭐잘갈수 있겠습니까?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S-Oil 어떻느냐? 저번 주에 아마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뭐, 썩 크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전일은 뭐 3.4% 상승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항권에 있고, 추세가 하락 추세를 크게 무너졌으니까, 당분간은 반등해도 95,000원권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할 테니, 정유주는, 당분간은 관심에서 좀 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S는 다시 상승 추세 전환된 상황입니다. 42,000원권까지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챙겨보시면 될 테고요. 내가 때려 죽여도 조선주를, 아, 정유주를 넣어야 되겠다 한다면 GS가 탑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정유 파트 있으니까 보자면요, 최근에 실적은 그래도 잘 나왔다 하니 반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 게다가 뭐 2차 전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정유 관련 파트로는 GS 쪽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 한번 챙겨보죠. 자, 금융주도 바닥권에서 제법 강하게 반등하면서 KB금융 60일도 돌파하는 시도. 자, 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접근을 하고 싶으면요, 자, 다른 종목 한번더 챙겨보고 어떤 것을 접근해야 될지 여러분들과 같이 토킹 오버 해봐요. 자, 요 렉이 잘 보고 있다가 금융주에서는 뭘 접근해야 되는지 댓글로 신속하게 남겨줘. 자, 신한지주. 자, KB금융은 먼저 강하게 올라왔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뭔가 하면
자, 이거 먼저 강하게 올라왔으니 이 눌려준다면 KB금융을 사야 될지 수급담 보고 수급 기관 외국인 이제 들어와. 자, 신한지주는 뒤늦게 이제 같이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거 뭐 앞전 고점 부위에서 조금 주춤거리고 60일 인근까지도 못 갔으니 수급을 보니 외국인은 좀 일방적으로 패는 분위기니까 자, 이거 조정받으면 신한지주를 사야 될 것인가? 그다음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도 60일 인근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네. 수급은 자, 기관이 많이 사주고 있고. 저 우리금융. 우리금융도 신한지주와 비슷하게 아직까지 4개의 대표적인 금융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하게 올라왔다 볼수 없고. 자, 메리츠금융. 메리츠금융은 60일은 돌파했습니다만 여기 위에 강력한 저항이 남아 있고. 외국인 계속 팔고 있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60일 인근에 틀어막혀 있고, 카카오페이 60일 인근에 틀어막혀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선택해야 될것 같습니까? 자, 이것은, K-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정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KB금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가장 좀 괜찮았고, 목표치만큼 강하게 여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왔고, 저항인 60일도 돌파했고, 자,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은 여기 인근에 있는 종목들 많으니, 여기까지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사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 많지 않을까? 싶어도 주도주는 KB금융입니다. 그렇다면 KB금융이 오히려 좀, 약간 조정받으면요. 60일 인근까지. 그럼 20일도 올라오고 60일도, 이렇게 지지권 역할을 하는 여기 장기 평선 빼고는 다 돌려내는 상황이니까요. KB금융이 주도주니까 KB금융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정석적인 거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의외로 강하게 갔던 다른 애들 비해서 못간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외국인이 파네. 그죠? 그죠? 이것도 보면 외국인이 팔고 있죠? 이거는 하나금융은 좀 그래도 올 만큼 왔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들 다 돌파, 60일까지 돌파한 KB금융을 선택하는 것이 상승을 많이 한 듯해도 조정을 적당히 받으면 추가 상승을 훨씬 잘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자, 건설주를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면 딱 맞아요. 넘어가기 직전에 카카오뱅크 말했으니까 60일 돌파가 급선무입니다. 여기 돌파해야 돼요.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돌파해야만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죠? 경제학자도 아니고 애널리스트도 아닙니다. 자기가 분석을 했다 해서 기업에서 내놓지 않는 자료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한단 말입니까? 러프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런 것보다 이러한 이평선의 지지장을 믿는 것이 훨씬 트레이딩에 도움된다 생각합니다. 돌파를 만약에 한다면 카카오페이가 그 다음 넥스트 레벌 발음 구리네. 넥스트 레벨 그죠? 넥스트 레벨 아씨 그거 할래는데 그죠? 에스파 여기 이 장권까지 나는 노리겠다 이런 것이 또 훨씬 효과적이고 닥터케이가 20년간 트레이딩 해봤을 때 그렇죠? 목표치로 산정하는데 부족함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강하게 오른 애들이 더 강하게 간다는 거 조선건설 가지고 설명해 보면 딱 맞아요. 자, 건설주 중에서 초이스 뭘 해야 될 것인가? 조선주 중에서 초이스 뭐 해야 될 것인가? 딱 선택해 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방송 예고도 했는데, 그죠? 전부 다 나들이 가셨나? 자, 됐고요. 자, 건설주 먼저 보자 이겁니다. 현대건설이 상대적으로 잘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강하게 올라왔고 조정권에서 조정을 받는데 크게 밀리면서 이렇게 크게 밀리면서 조정받습니까? No. 그냥 박스권 비슷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딱 뚫죠.
120일 뚫죠. 그러면 밑으로 처진다. No. 더 강하게 간다 그랬거든요. 그죠? 이게 나중에 밑에 내려오는 다른 종목들 GS 건설이라든지 이런 종목보다 많이 갔는지 안 갔는지 딱 봐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 하네. 기법 강의.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한, 둘, 셋, 넷. 4일 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그럼 GS 건설의 4일 전으로 갑시다. 한, 둘, 쓰리, 포. 미쳤네.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죠? 와, 아까, 그죠? 현대건설은 여기 부위 아닙니까? 120일에 여기 돌파하려는 지점이니까 이게 더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론은 뭐가 더 올라가더라? 여기는 이만큼 올라온 반면에 현대건설은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온다 이겁니다. 이것은 상승의 강도와 조정의 폭 그리고 이평선 돌파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신다면 현대건설이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자, DLENC도 봅시다. 한, 둘, 셋, 넷, 4일 전에 봅시다. 이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아직까지 위에 60일도 딱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물론 좀 강하게 같이 워낙 건설주가 올라오니까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현대건설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플레이할 때는요. KB금융이 자, 60일도 돌파했으니 이게 더 강하게 갈 가능성 높다라고 판단하고 하시는 겁니다. 조선주도 한번 보자 이거죠. 조선주. 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이전에 현대미포조선 봐라 그랬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왜 봐라 그랬다? 이러한 구간에서 현대중공업 밑으로 푹 깨는데 그죠? 현대미포조선은 앞전 240일 전저점 있는 안 깨고 자꾸 아래꼬리 막 당기죠. 이거 나 여기 안 밀리겠어거든요. 지지 아닙니까? 지지. 이평선의 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빵. 강하게 뛰고 여기도 스무스하게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 전고점 있는 것도 강하게 뛰어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하게 가죠. 왜 현대미포와 현대중공업 중에 현대미포가 더 잘 갈 것이다 설명했는지 이해가 되신다면 1번 눌러보십시오.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들어보시고 자 그에 비해 현대중공업이 처질 때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처질 때 여기 보면 밑으로 여기 지지권 확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반등을 하긴 했으나 그죠? 연속적으로 여기 위로 전고점도 뚫고 올라가 있는 현대미포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덜 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라 그럽니까? 현대미포 선택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현대미포.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그죠?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자, 그런데 현대미포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 이거 조정 받을 것 같은데 매수 포인트 잡기가 힘들잖아. 이게 크니까 그러면 이제 업종 내 순환매 차원에서 여기 부위에 현대중공업 이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샀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닌데요. 칭찬 못하는데요. 조금 더 밀려서 여기 지지권 왜 강하게 4, 5일 올라왔고 하루 조정받았는데 덜렁사는 거 별로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더 하루 이틀 조정받을 때 여기 지지권 오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양화다라면서 그 다음날 딱 오늘이 포인트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빵빵빵 치고 가는 겁니다. 여기 어디다? 이평선 지지권이네. 자 여기는 뭐다? 저항권이네. 그렇죠? 여기서 밀리는 이유 보이십니까? 밀리는 이유 여기서 사야 되는 이유 매수 권역 지지 권역이니까 매수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는 이유 앞전에 밀렸던 크게 밀렸던 그것도 크게 밀렸던 저항권이니까 간만 들고 가지 말고 적당히 챙겨 먹고 또 내려오면 챙겨 먹었던 거 여기 이평선 올라올 테니까 지지에서 다시 매수하는 매수매도 주식투자 5개면 그거 잘 그죠? 판단하시면 그리고 시그널 나오는 대로 실천하시면 훨씬 난 트레이딩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주식투자 5개면 뉴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러분들께 설명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웬만한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앞전 방송 1편에 이어서
자, 여기 1편은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2편 오늘까지 보신다면 다음 주 전략 세우는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몇개 섹터 더 있으니까요. 몇개 섹터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죠. 그래도 웬만한 섹터 다 한번 챙겨보는 게 여러분들께 도움 되니까요. 자, 최근에 또 이슈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마트 의무 휴무제 그거 폐지 하는 것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자, 그런 이슈들 때문에 뭐 신세계, 이마트 이런 종목들이 좀 들썩들썩했습니다. 근데 뭐 어떻다? 신세계 60일 가니까 딱 틀어막히죠. 자, 그렇다면 신세계 21만 8천 원권 여긴 또 지지 되죠. 강하게 올라와도 60일인근에서 밀렸는데 여기 20일인근 가니까 반등하죠. 반등해도 60일인근 가니까 아또 저항받죠. 자, 신세계가 물론 뭐 이마트에 지분도 있고 뭐 신세계 계열이 이마트가 신세계 계열이기도 하니까 그죠?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근데 신세계는 그보다 코로나 이슈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중국 관련해서 또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 치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사드 이야기가 새로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런지 강하게 추가 상승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 박스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도 올라가는 듯 하다가 그대로 꼬꾸라지니 좀 별로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추가로 강하게 갔어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마트도 현재 별로 매력이 떨어지는 권역으로 주가 진행되고 있고요. 호텔 신라는 지금 봤던 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60일을 돌파하고 60일을 자꾸 지키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자,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매수를 좀 가담해주고 있고 이세개 종목에서는 호텔 신라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데 그죠? 다른 잘 가는 섹터들이 많으니까 관심권에서는 조금 순번이 처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 매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7만 천원권이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이마트처럼 이렇게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7만 천원권 잘 지켜내고 상승 시도 놓으면 자, 그 다음은 7만 6천원권 정도인 120일까지 정도 노려보면서 트레이딩 해보시라. 자, 화장품도 챙겨보겠습니다. LG 생활건강 120일 인근에서 밀리면서 좀처럼 강세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악화 소식 넣으면서 크게 무너지면서 무너집니다. 별로입니다. 화장품 별로고요. 자, 그리고 통신주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통신주. 자, SK텔레콤. SK텔레콤. 자, 추세. 하락 추세에서 점처럼 못 넘어가고 있고요. LG유 플러스도 20일은 돌파했습니다만, 주춤, 주춤. 자, KT는, 그죠?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쪽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업 다각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보면 상당히 양호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통신주 본연의 모습 때문에 올라왔다 보기는 힘들겠죠. 자, 세개 종목 중에서는 KT가 가장 그래도 양호한 흐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7,000원권까지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서 추가로 더 쳐져버리면 곤란하고요. 여기.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리다. 37,000원이 무너지면 35,000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보험주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차량들 상당히 큰 피해 입었는데 보험회사들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요. 삼성 화재 밀리고 있는 상황. 자, DB 손해보험도 반등 강하게 하려다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 물론 재보험사, 그죠? 보험회사에 또 보험, 그죠? 추가 보험도 들은 부분도 있고 하니 뭐 오롯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가 가장 괜찮고요. 상승하다가 윗골이 좀 달면서 좀 밀리기도 했습니다만, 보험주에서는 현대해상을 잘 보시라라고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왜? 계속 반복됩니다. 이러한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이러한 눌림목 구간, 이러한 눌림목 구간은 그죠? 매수 권역입니다. 그죠? 근데 전고점도 돌파하죠. 여기 강한 저항권인 이 전고점도 그죠? 돌파 시도. 물론 여기 밀리지 않고 양봉으로 계속 밀고 갔으면 베리굿이죠. 자, 전고점도 그래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보험주 중에서는 현대해상을 관심 있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돌파하면 어떻게 앞으로 주가가 움직이는가 보여드리자면요. 자, 그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말고 더 있었는데, 이것도 물론 전고점이기도 합니다만, 현대 오토에버 이것도 아니고 하나 있었는데, 즉흥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 중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닥터K가 자랑질을 한 종목이 있는데 찾았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이거거든요. 그죠? 라이브니까 그래요. 대본 없습니다. 라이브. 설명하다가 즉흥적으로 그런 차트 있었는데 그런 차트 있었는데 머리에 기억이 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고점 돌파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어래기 여기 틀어 막혀 있던 전고점을 장대 양봉을 뛰어넘으니까 다시 밀려도 지지 역할하면서 빵빵 더 치고 가네. 그죠? 그죠? 야, 오늘 강의 괜찮다. 그죠? 오늘 기술적 분석에 여러분들 상당히 도움 많이 되는 내용들 엑기스적으로 설명해 드렸다 생각합니다. 공부 한번 많이 해보시고요. 그죠? 자, 다음 시리즈는요. 매수 포인트 폴더를 만들어서 매수 포인트. 자, 매도 포인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또 찾아볼 때 용이하시게 한번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하시기, 그죠? 영리하게, 채널도 조금, 개편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쉬어도, 오늘, 그죠? 주식 투자 5개명. 저 이게 위에 잘리네. 이거 조금 밑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장 중간에 조금 스팟으로 설명해 드릴 필요 있을 때 숏도 여러분들께 제공을 좀 하려 하고 있고요. 주린이 탈출 특강 여러분들 폴더 찾아가면 되는데요. 또 이렇게 풀어놓으면 아 이렇게 진행되구나라고 보시기 좀더 용이하겠죠. 그리고 폴더 찾아가시려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폴더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챙겨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표현을 좀 해주셔야 저에게 응원을 좀 해주셔야 저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방송 저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요. 생방송 시청하시기 용이합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K였습니다.